X의 N승 앞에 있는 개수가 PN이잖아요. 근데 PN이라는 것은 자연수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X들을 어떻게 잘 곱해서 저 R 플러스 S를 내가 원하는 N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만 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 자 이런 것은요. 제가 이제 유한일 때 세면은 그 무한일 때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한인 케이스를 지금 넣었습니다. 지금 금방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자연수를 7보다 작은 짝수 한 개와 홀수 한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그 방법수의 생성함수는 뭘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를 잘 관리하면 되니까 7보다 작은 짝수는 2, 4, 6밖에 없고 7보다 작은 홀수는 1, 3, 5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쟤들의 합으로 지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저 제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생성함수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예를 하나만 드리면 7을 하나에 7 하지 말고 더 작게 5로 합시다. 5를 하나의 짝수와 하나의 홀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5. 근데 5는 안 되죠 지금. 예, 왜냐하면 두 개씩 더 해야 되니까 5를 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4 더하기 1이 있고 2 더하기 3이 있네요. 여기 포인트가 있나요? 예, 2 더하기 3 여기 있죠. 그 다음에 4 더하기 1 있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수가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힌트를 얻으시면 이제 서로 다른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도 생성함수를 할 수 있고요. 일단 생성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1대1 대응도 찾을 수가 있어요. 생성함수로. 아, 저렇게 출발해서 이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1-x 제곱을 이런 식으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그냥 곱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그냥 이건 단순한 계산들인데 넘어가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연수를 서로 다른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수와 홀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수는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함수를 이용해서 1대1 대응을 증명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완전히 조합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분할 생성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데드킨트 에타 함수의 역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시간은 0분 남았지만 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그 정수분할의 그 생성함수 앞에다가 x의 마이너스 24승분의 1만 곱하면 사실은 수학에서는 이 노테이션을 잘 안 쓰는데 이 물리에서 이걸 잘 쓰기 때문에 제가 GT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그 물리에서 말하는 바로 그 파르티션 펑션 분할 함수예요. 그럼 여기 있는 X는 이제까지는 그냥 뭐 뭔지 모르고 썼는데 2의 마이너스 IT 되면서 이제 복소수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24승만 하면은 이렇게 주기 함수처럼 불변량이 된다고요. 굉장히 좋은 함수죠. 그러니까 보형 함수는 뭐냐 하면은 보형 형식은 주기 함수의 일반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잘 내는 사람이 애셔입니다. 이 애셔의 이 원의 한계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원 안에서 아까 x의 그 절대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원부터 거리가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주 이쁜 그 대칭성, 주기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라마누잔이 그 P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PN 값은 이거에 근사하더라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한 강연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웠어요. 강연 끝나고 생각해 볼 거예요.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오늘 다 아시다시피 오늘 화이트 데이죠. 근데 수학계에서는 이 3월 14일이 다른 의미로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파이 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월 14일이 3.14로 표현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수학계에서 뭐 파이를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율을 외우는 그런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수학에서 파이가 무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들었고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그 라마뉴잔이 파이에 대해서도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놀라운 발견은 진짜 했죠. 파이가 그 무리수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무리수라는 것은 그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니까 이제 파이 값이 옛날에야 뭐 3.14 이 정도만 구해도 충분히 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요즘은 로켓을 이렇게 쏘아보내고 하니까 궤도 계산이나 하고 이러면은 천문학적인 정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소수점 자리를 얼마까지 계산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예전에 이제 파이 값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건 라이프니츠일 거예요. 뭐 4분의 파이는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교대급수로 나오는 거 있죠. 근데 그거 전혀 쓸모없어요. 아무리 더해도 3.14 이상 정확한 값이 안 나와요. 한 5천까지 더해보세요. 그런데 라마누잔이 이제 그 타원 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적분으로 안 되는 이제 우리 그 뭐지? 그 삼각함수, 역함수의 적분을 더 일반화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적분을 이용해서 이 파이의 그 무한급 그러니까 합의 표현을 만들었는데, 무한합이니까 아까처럼 뭐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수렴을 하냐 하면 한 항씩 더할 때마다 소수점 8자리가 정확하게 더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찾았을 때가 1910년? 좀 옛날이에요. 그런 잊혀지고 있다가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발전을 하니까 이게 소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1985년에 고스퍼라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소수점 밑으로 파이 값을 1700만짜리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소위 알고리즘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달려들어서 자기 알고리즘에 라마누잔의 그 방법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라마누잔의 그 파이의 그 무한합 그것이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시험하는데 얘가 진짜로 잘 하나 하는 것을 시험하는데 쓰였던 알고리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라마누잔이라는 수학자가 33살에 요절을 하였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뤘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파이데이나 이런 파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서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패널 토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의 주제는 수학자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그 수학자들이 과연 어떤 계기로 수학자가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결정적 만남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고기원 교수님, 혹시 어떤 결정적 계기 같은 게 있었는지요? 네. 글쎄요, 저는 그게 결정적 계기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제가 언제든가 그거는 기억도 정확하게 안 나요. 그 소수에 관한, 소수는 여기 스크린이 좀 띄우면 좋겠는데, 소수가 무한히 많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증명이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증명은 저기 하고요. 제가 그 증명을 보면서 한 달은 곱씹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어떻게 증명하냐, 유한하다고 그러면 모순이 생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익숙했을 텐데요. 분명히 이건 대학교 들어오기 전이었고요. 누군가한테서 그거를 듣고서는 그 증명을 듣고 제가 한 달쯤 곱씹으면서 되게 저한테 신비하다고 그럴까? 그때 그 당시로 이거 무한하다는 걸 유한이 아니다라는 거로 증명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인상 깊었던,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곱씹었던 그런 정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유클리드가 증명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요. 예, 강선희 교수님께서도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도 이렇게 정리 하나를 딱 이렇게 멋있게 하면 좋겠는데, 저는 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수학자가 된 것 같아요. 그 여기 이제 새로운 수의 세계 중에 이제 시간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잉여류가 수학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수를 지금 이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짝수, 홀수 두 개로 나눠서 모든 수를 다 이제 처리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1, 2잖아요. 0, 1이라는 세 수가 더하기도 되고 더하기 이런 데 닫혀 있고 뭐 곱하기도 다 되고 뭐 항등원 역원 다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정수가 있는데 그게 0, 1, 2로 마치 대표처럼 이렇게 뽑혀가지고 걔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수를 다 대변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뭐 다른 이제 수들도 이렇게 그 복소수가 그냥 i로 있을 때는 별로 신기한지 몰랐거든요. 그냥 제곱해서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썼나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평면으로, 그러니까 평면에다가 복소 평면이죠. 거기다가 이제 복소수를 점을 하나씩 찍으면서 대응을 시키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수직선하고 실수하고 1대1 대응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거의 그냥 뭐 혼자서 유레카 할 정도로 남들은 이미 다 알았는데 저 혼자 나중에 두 개가 같은 거였어. 저 혼자 나중에 그랬었는데 그것처럼 어떤 수의 세계가 확장될 때 이렇게 왜 진짜 세상이 같이 확장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놀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지금 잉여류가 고교 과정에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 도대체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복소평면도 없어요. 그것도 굉장한 이 저기 뭐지 어릴 때 이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주제인데 왜 뺐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다녔다면 수학 안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재밌는 거 다 빠지고 이제 자꾸 쉬운 걸로 어려운 문제 만들어내니까 예, 좀 그럴 것 같아요. 꼭 쉽게 가는 것만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말씀 듣고 나니 생각나는 게 두 분 모두 여성 수학자십니다. 특히 고계원 교수님께서는 여성 수리과학회 초대 회장이셨다고 또 들었습니다. 여학생들이나 딸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수학계의 여성 진출이 용이한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그 질문 받을 걸 알았죠. 우리 둘 다 다 이렇게 100% 여성 수학자인 데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성 수리과학회를 만들 때 우리가 같이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하는 보통 이제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이 오랫동안 잘 발전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저희는 만들면서 이게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래도 50년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차별이 없어지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50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발전하고는 있다 그러지만 사람들의 그 의식이 어떤 그런 거에 의식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없어 저기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학자들이 남성 수학자분들도 여성 수학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50년은 갈 것 같아요. 50년 후에 없어지면 다행이죠. 네, 고기현 교수님께서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 수학을 시에 비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인 수학에 여성들의 진출이 생각보다 적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는데요. 예, 만약 청중분들 중에서도 뭐 음악을 사랑하고 또 시를 사랑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수학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패널 토의를 다 마무리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내 드렸던 것처럼 슬리도 sli.d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연 개요에 있는 코드를 입력하시고 질문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아직 질문을 쓰지 않으신 분이 있으셔도 지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 남초원이시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연세가 60대이신 것 같은데 수학자나 수학 공부에 있어 나이는 별 상관없나요? 젊은 게 좋다거나 나이 먹을수록 깊어진다거나 하는지요? 저는 나이 먹을수록 사측 연산만 하고 살며 수학에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강 선생님, 60대 아니신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건 이제 60대 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는 그 기억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는 거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억하고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좀 맡아서 하고 제 약간의 그 수학적인 전체적인 그 통찰력 같은 거가 생긴다 그럴까? 그래서 어떤 거에서 이렇게 상상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추진력, 그다음에 기억력 이런 것도 같이 보태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랑. 저 혼자 하려면 아마 뒤져봐야 될 것들이 뭐 옛날에 제가 증명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완해 가면서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하면서 제가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60대가 되건 70대가 되건
그 즐거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수학적 재능 혹은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등학생처럼 EBS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익명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도움이 물론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일부러 돈들을 내고 독서 클럽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일부러 읽고 싶어서. 그리고 또 과학 모임도 그걸 뭐라 그러죠? 동아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뜻맞는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예, 동호회. 그렇게 과학 수학 동호회도 좀 많이 생기고 그 동호회에서 일부러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강연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학부 수학 1, 2학년 건 보통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알면 할 수 있거든요. 미적분학책, 선형대 수학책, 정수론책 그런 거 요즘은 책도 굉장히 잘 나와서 배경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성적이나 아니면 무슨 시험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없이 천천히 즐기시면서 읽고 문제를 풀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왜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수업 시간에 연습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수학은 본질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아무리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오래 하고 이해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해가 30이면 70은 자기주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숙제를 하라고 줘요. 그럼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문제는 그냥 아 이게 새로운 아까 이제 김민영 선생님이 앞에 우리 그 슬라이드 만든 거 보니까 수는 연산이다 이런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 안에 새로운 연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제 체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냥 새로운 것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언제 하냐 하면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다. 뭔가 안 잡힌다. 뭐 좀 연애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 그날 이걸 풀어봐라. 머리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질 거다. 거의 이제 그런 문제 푸는 것은 쯔기질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좀 우울증도 가라앉히고 수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악기 연주하듯이 미술 조각품 하나 만드듯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수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 써야 되거든요. 우울할 때 수학 문제를 풀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골라주신 질문이 있으신가요? 지금 안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구예찬 선생님이 하신 건데요. 대학원 예. 과정부터 교수가 되시기 전까지 연구가 막히건 하는 등의 이유로 수학을 포기하려 하신 순간이 있으셨나요? 수학을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수학을 굉장히 끝까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테뉴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수학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일단은 뭐 가지고 있는 문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제한돼 있고 다 풀 수 있다고 없다고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더러 지금 하고 있는 뭐가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풀고 난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 이제 그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걔한테 다시 물어 너가 나한테 그랬는데 그랬더니 지금 뭐 문제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 거 생각했다. 아 그거 푼 다음에 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모든 수학자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아 정말 이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수학한다는 거가 이렇게 무슨 논문을 막 매일같이 쓰는 게 아니래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가끔마다 탁 튀어나와서 문제가 풀리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든 수학자들이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나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포기하려고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예. 이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역시 익명으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여성으로서 수학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왜 여성 수학계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성 수학회 만들지 않았고 고기현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같이 만들었죠. 네, 여러분이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심부름꾼이 좀 필요해가지고 솔직히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해달라 그러셔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그때 처음 뵀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둘째를 이제 육아를 그때 우리 작은 애가 이제 돌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가 돌 지날 때까지 그 별로 수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나가서 가르치는 건 할 수 있는데 내 논문 연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뭐 애 좀 보다가 이렇게 잠깐 해서 뭐 하고 뭐 빨래 좀 하다가 잠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길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아주 깊게 그리고 고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제가 해보니까 적어도 한 10시간은 누구한테 방해를 받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애를 키우니까 그 10시간 방해받지 않는 게 상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활을 계속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수학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요즘 수학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내 연구도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둘째 놓고 돌 때까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가족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고 거의 이제 혼자서 하다가 뭐 애가 너무 아파서 어린이집도 못 가면 학과에 계시는 이제 여러 다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애를 데리고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다행히 애들이 제가 수업하는 동안은 이제 조용히 있어져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 친정 어머니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런 문제는 오히려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성분들이 이제 그 육아에 짐을 많이 지게 되죠. 저는 이제 요즘 뭐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돼서 사실은 모두 엄마 아빠 남자 여자를 모두 다 자유롭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하여튼 좀 고생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고기현 선생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가 여성수학회를 조직을 한다 이제 같이 해보자고 하셨을 때 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 너무 수학계가 궁금한 거예요. 학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애 키우고 있으니까 그 학회를 가려면은 뭔가 이렇게 초대도 누가 해줘야 되고 뭐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누가 해줬냐 하면은 미국 여성수학회가 해줬어요. 제가 이제 그랜트를 신청을 했더니 이제 충분히 다녀와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 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와서 1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말씀은 이제 곧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실은 저희 과에 발발이라고 이제 피구랑 그 발야구 여학생들 동아리가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굉장히 자연대 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아리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부터 그 팀을 조직을 할 수가 없어요. 남학생이 더 많고 여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좀 요즘 최근 든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 여학생 수가 점점 늘어났는데 갑자기 또 수학과학계 여학생 수가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유가 어떤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롤 모델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고기현 교수님이 굉장히 그 훌륭한 롤 모델이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롤 모델이 되고 싶고 제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성수학계 조직이 되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아마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그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에 질문이나 말씀을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인 만큼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강순희 교수님부터 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수학이란 무엇인가 정의하고 그러면 맞춰보겠습니다. 정의라기보다 아까 선생님이 수학이 이제 시에 많이 비유를 하셔서 제가 풀꽃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풀꽃이다. 그러면 이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수학도 그렇다. 네.
이번 학기 여러분들 많이 즐기시기 바라고요. 아마 좋은 그 강연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 애써주시는 그 인터파크에서 한 그 카오스 재단에 정말 저도 의원으로서 참석하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여튼 돌아가시는 길에 제 강연에서 조금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2강에 대한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하승열 교수님께서 자연의 숨어있는 질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카오스와 복잡계 등 어려운 주제를 우리의 일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패널로는 아주대학교 배형옥 교수님께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가끔 뭐 휴식 삼아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곤 했는데 오늘 강연과 역시 패널 토의를 들어보면서 그때 풀어봤던 수학책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많은 여러분들께 그런 수학의 매력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